그냥 막 쫓아가면서 하지마 뭐 이런 거. 저는 완전 액션! 야 액션! 액션! 아, 외국 노래인데 까밀라라는 밴드가 있어요. 어렵게 많이 많이 부탁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피아노 되게 세련되게 치시고 편곡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돈 스파이크한테 편곡을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정석원 씨가 가사를 써주셨어요. 자, 위치 한번. 귀여워, 눈알 엄청 사랑해 봐봐. 엄청 사랑해 눈빛. 귀여워. 약간 느끼하게 사랑했어. 야, 기억이 너무 진지해졌어, 기억이 지금. 새로운 시도 제일 많이 한 앨범 아닌가 싶어요. 집까지 와서 위험하게 왜. 갈수록 더 어렵게 하고 싶어요.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도전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다리 딱 잡아주고 머리 위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머리 이렇게 잡으면 돼. 야. 원래 머리코댕이를 딱 잡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야, 액션 딱 하면 머리를 꽉 잡아요. 천천히. 거의 1년간 나는 가수다를 하면서 저의 음악적인 신분이 뭘까, 약간 혼돈에 빠진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신분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신분을 조금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여기서 저기서 막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좋아요. 우리 안경 씨라고 바로 거짓말쟁이 역할 하는 거짓말쟁이야. 지금 뮤직비디오에 회사 사진 찍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한 연애 시절 최대 안 어설프게 우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나요? 세럴렉스. 이번에 8집 제목은요, 조금 어려워요. 패럴렉스.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곳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에 따라 이게 달라 보이거나, 음악도 제가 만들고 나서 딱 공개를 하면 또 너무 여러 가지의 존재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반드시 다를 것이니까. 어렵지만은 패럴렉스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후회할지 몰라요. 지금 차승훈 씨를 응원하러 가요. 이렇게 큰 배우를 직접 촬영하는 거. 원래 사진 찍으면 되게 좀 쿵 자제해야 돼. 자제. 쿨하게. 응. 쿨하게. 쿨하게 이렇게. 그냥 관심 없는 척. 자, 액션. 액션!
이번에 8집 역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3년이나 걸렸을까? 좋은 음악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앨범 새로운 음악 나오자마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면서 또 이제 콘서트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기다린 만큼 우리 신나게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콘서트로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